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USB로 옮겨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요, 스마트폰에서 USB로 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마트폰 교육을 하다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더 이상 공간이 부족해서 스마트폰에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PC로 옮기거나 아니면 USB로 옮기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로 옮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USB로 옮겨서 USB를 가지고 스마트폰에 꽂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PC에 꽂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USB로 옮기는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USB로 옮길 때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 그리고 USB, 스마트폰을 사면 같이 들어있는 USB 커넥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오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USB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USB 커넥터가 필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USB는 이렇게 A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은 USB가 이렇게 동그란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려면 이렇게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USB 커넥터에 내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할 USB를 꽂아 주시고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세요.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내 파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보통은 4장 메모리만 있고요. SD카드는 제가 SD카드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USB 저장 공간은 지금 USB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클라우드는 제가 사용하는 삼성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가 같이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사진을 찍으면 4장 메모리로 저장이 되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메모리로 오셨으면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은 PC 안에 있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4장 메모리에서 여러 가지 폴더 중에 DCIM이라고 들어가시면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DCIM은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라는 뜻인데요. 이쪽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폴더가 보이는데요. 이쪽에서 카메라라고 쓰여 있는 곳을 터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 세 개 보이시죠? 이쪽을 눌러보시면 정렬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정렬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날짜별로 정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 순서별로 날짜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날짜별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고 터치를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순서까지, 오래된 순서에서 최근 순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는 여기에서 3월 20일 날짜 행사에 있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USB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 하나를 길게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고 20일까지 3월 20일 날짜에 돼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저는 여기에 있는 폴더들을 전체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있는 전체라고 쓰여 있는 곳을 터치를 하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터치를 하시면 해제가 되세요. 사진을 꾹 누르는 방법이 아니라 우측 상단에 점 세 개를 눌러주시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사진 한 장을
길게 꾹 눌렀을 때와 똑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3월 20일 날짜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터치를 해주세요. 동그라미를. 3월 20일 이날은 사단법인 KPO 명강사협회에서 강의 시연을 한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따로 USB로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USB로 담아 놓으면 편리한 점이 PC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고, 다른 PC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자, 3월 20일자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하단 쪽에 보시면 이동도 있고, 복사도 있고, 상세 정보, 공유, 삭제가 있습니다. 이 삭제를 누르면 지금 체크된 사진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고요. 공유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일로도 갈수 있고요. 클라우드 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렇게 갈수 있는 부분에 다 보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USB에 지금 담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동을 하시면 이쪽 스마트폰에서는 다 사라지고 USB로만 옮길 수 있는 거고요. 복사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USB 쪽으로도 이동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USB에서는 이 사진과 동영상이 남아있고, 스마트폰에서는 없어지고, USB에만 담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 터치. 자, 그러면 28개가 선택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꺽쇠가 보이세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터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PC에서 위로 가기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USB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터치. 자, 그랬더니 처음에 저희가 내 파일에서 보실 수 있었던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USB 저장 공간 1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 터치. 자,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폴더 속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폴더 속에 집어넣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우측 상단에 점세 개를 눌러주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새 폴더 추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19-03-20 KPO 강의 시연이라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키패드로 입력을 하고요. 추가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2019-03-20 KPO 강의 시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를 터치를 하고 여기로 이동. 자, 지금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100%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USB 저장 공간에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2019-03-20 KPO 강의 시연. 자, 28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내장 메모리 들어가시고요. DCIM 찾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DCIM 카메라. 그랬더니 3월 20일 날짜로 돼 있는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마트폰의 사진과 동영상이 USB에 저장이 돼서 요 USB로 PC에 꽂아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꽂아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옮기는 게 굉장히 시간이 빨리 옮겨지더라고요. 제가 클라우드나 아니면 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옮겨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좀 답답했는데요. 이렇게 USB에 옮기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이 USB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서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